오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히카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카마는 콩과 식물로 줄기에서 콩이 열린다의 콩감자와 얀빈이라 합니다. 멕시코가 산지라 멕시코 감자와 멕시칸 순무라고 부르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몇 년 전에 들어와 재배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입니다. 특히 여러 방송 매체의 건강식품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잘 알려진 농작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작물로 많은 수입을 이끌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슈퍼푸드계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히카마 재배는 가을에 종자를 채취해서 씨를 잘 말린 다음 내년 4, 5월에 파종하면 되고 구입은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고 저장고에 저장해서 겨울철까지 꺼내어 맛볼 수 있습니다. 히카마는 뿌리를 식용할 수 있고 배나 감자와 같이 흰색의 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2배 정도 크기로 무게가 500g 내외하고 맛은 배와 무의 아삭함과 단맛의 즙액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식후혈당 상승 억제, 골다공증, 다이어트, 대장암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해외에서는 뚱뚱한 여성들이 히카마를 핸드백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어 먹을 정도로 즐긴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비타민C가 풍부해 장운동을 원활히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내장지방을 잘 흡수합니다. 특히 감자는 100g당 55kcal라면 히카마는 100g당 35kcal의 저열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국내 한 방송사에서 히카마를 먹고 허리둘레와 뱃살이 빠진 사례자가 있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히카마를 생으로 1년 이상을 꾸준히 먹었더니 허리둘레와 뱃살 전체적인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어서 비만 탈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환경 개선으로 배속이 거북한 증상이 사라지고 공복감을 느끼지 않아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이섬유와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장에 쌓인 노폐물을 빨리 배출해 변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유신과 콜라겐 성분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기름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킵니다. 이는 강원대학교 조사에서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내장비만 억제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히카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들의 간식으로 먹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 히카마에서 추출된 인슐린과 유사한 활성 성분이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유도된 당뇨 생지에게 식사 후 고혈당과 저혈당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히카마 추출물은 아밀라아제와 글루코시다아제에 대해서 현저한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히카마 추출물 섭취 후 식사 후 혈당 수준이 30분과 60분, 그리고 120분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카마 추출물은 당뇨 글루코시다아제를 억제함으로써 식후 고혈당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치료를 위해 히카마 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노인성 골다공증과 골격형성에도 효과가 작용되며 빈혈과 어지럼증,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카마는 생으로 깎아서 먹는 게 제일 간편하고 물을 대용해서 동치미나 깍두기, 김치 등의 다양한 식재료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오므라이스나 카레라이스에 히카마를 넣어 드시면 감자와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달콤하여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스를 만들 경우에는 사과나 바나나 등의 과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 드시면 청량감이 있고 시원한 주스가 됩니다. 또는 히카마 녹즙에 새싹보리 분말을 한 스푼을 넣고 섞어 먹으면 다이어트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히카마는 뿌리만을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잎과 콩, 콩깍지에는 강력한 살충 성분인 로테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먹으면 구토와 호흡곤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 뿌리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이 매우 강한 식품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과 설사, 메스꺼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